공정 관행 개선과 과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서 화주, 택배기업, 대리점, 택배기사 간의 계약 가능, 거래 조건 등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 및 부당한 계약 조건이 확인되면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택배기사 수수료 저하를 이야기하는 홈쇼핑 등 대형 화주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점 등이 택배기사에게 부당하게 부과하는 위약금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의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과로를 방지하는 적정 작업 체계를 구축하고 당사자 간의 공정한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노사와 협의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자와 대리점, 대리점과 종사자 간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가 택배 현장 곳곳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택배 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갑질 등 불공정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년 말까지 특별 제보 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제보된 내용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추후 제도 개선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배기사의 처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분류인력 확충, 설비 투자 및 적정 배송 수수료 지급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택배 가격 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여 내년에 가격 구조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배송 시간 단축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 기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내년부터 23년까지 공유형 택배 분류장을 30개소 이상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분류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 설비를 보급하기 위하여 저리용자, 펀드 등을 활용하여 연 5천억 원 이상의 정책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정부는 국회 및 이해 당사자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생활물류법이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택배 종사자 처우 개선의 중요성, 시급성을 고려하여 생활물류법 시행 시기도 공포 후 1년에서 6개월로 앞당기고 조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 법령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협의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여 주 5일제 도입, 택배가격 구조 개선, 거래구조 개선 등 택배기사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의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습니다. 해당 논의기구에는 사업자, 종사자, 소비자, 대형 화주, 국회, 정부,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구성 운영 방안은 노조, 업계 등과 협의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마련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국민 보편 서비스로 자리 잡은 택배 최전선에 있는 택배기사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